네, 지금 켰습니다. 다행이다. 진짜 오랜만이다. 오빠. 자기 뭐 스케줄 있어요, 제가 이걸. 지금 일이 많습니다. 지금 잘못됐어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나이가 들수록 일이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 안 좋은 일. 안 좋은 일? 너무 많아. 아, 집에서 딱 내려왔는데 주차장 쪽에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 거야. 욕을 막 하고 있었어. 저 뭐야? 저렇게 시멘트 물이 떨어져서 어떡하려 그래? 집주인 아줌마 딱 나왔어. 이거 어떡하니? 그러게요? 이거 뭐 관리를 있다고 그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뜯어야 돼. 어, 저 니네 집이잖아. 우리 집이에요? 어, 화장실 다 뜯어야 돼. 어떻게 해요? 이사가. 예? 옆집으로 이사가라고. 그래서 내일모레 이사해. 진짜로? 어. 잘못했어 지금. 한참 욕하고 있었거든. 아, 우리 집이더라. 이사 비용만 70만 넘게 나가지고 잘못했어. 라디오 두 달 페이가 나갑니다. 누수는 무조건 그 집 윗집 책임이야. 그러니까 주차장 바로 위에가 우리 집이거든. 거기서 떨어지는 거야. 누가 봐도 우리 집이야. 아줌마 그렇게 욕을 하시더니 옆집으로. 그래서 이제 들고 옆으로 하나씩 가고 있지 이렇게. 비어있어 지금? 그 집 나가더라고. 이사가. 근데 고치는 돈이 더 나은 거 아니야? 그거... 나가야 고치지. 어. 그래서 내가 화장실만 뜯으면 안 될까요? 다 뜯어야 돼. 나가 그냥 옆으로. 그래서 이제 뭐 인터넷 설치부터 시작해서 에어컨 설치, 뭐 포장이사 뭐 이런 거 있잖아. 지금 없는 일 생기고 난리 났습니다. 어쩐지 그렇게 잘못했다 그랬을 때 맞장구를 잘 쳐주더라고 옆에서. 뭐 너네 집이잖아. 지금 집주인이 이사 비용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까지 얘기하기에는 어. 너 싸게 있는 거 알지? 그래서 아 예. 강남 투룸이 요즘 180만 원이야. 180. 강남 투룸 180만 원인 거 알아? 아 그렇게 비싸요? 어. 너는 160이잖아. 싸게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또 앓는 소리 한번 했더니 150, 150. 가. 가야지 어떻게? 그럼 가는 거야. 같이 가서. 이사비용 형이 되고? 당연하지. 아니, 너는 150이라는 거에서 이미 이사비용 안 주겠다는 얘기 끝난 거 아니야? 어, 너는 150. 알겠습니다. 갔다 다시 오는 거 아니고 그냥 가. 거기. 어. 통보입니다, 통보. 합의가 아니라 통보야. 잘못했죠. 그 얘기를 엊그저께 들었어요. 갈수록 뭐. 오프닝부터 가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2월 4일 오프닝입니다. 숙보. 금겹살 부담에 감성과 실속이 꽉 찬 레트로 삼겹살 냉삼이 떴다. 안녕하세요. 2023년 12월 4일 월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티아라의 롤리폴리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금겹살 부담에 감성과 실속이 꽉 찬 레트로 삼겹살 냉삼이 떴다 였습니다. 삼겹살이 금겹살이라고 부를 정도로 가격이 올랐는데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냉동 삼겹살 일명 냉삼이 좀 뜨고 있습니다. 냉삼이라고 하면 그 삼겹살 재고를 급히 냉동시켜서 좀 저렴하게 판매하는 메뉴인데 재미있는 레트로 컨셉으로 꾸민 가게들이 늘면서 좀 싸고 감성도 채우는 가성비 좋은 냉동 삼겹살이 다시 유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삼겹살은 사실 뭐 다 맛있죠. 예, 뭐 도톰하고 비계가 잔뜩 붙어있는 삼겹살도 맛있고 얇고 또 후추를 좀 뿌려서 한 입에 싸먹는 냉삼도 맛있고 마트에서 냉삼 매출이 확 늘었다고 합니다. 단백질 채우고 싶은 분들은 예, 트렌드에 맞춰서 한번 냉삼 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냉동 성지라고 하신 분들은 차단을 싹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롱맨 개그맨 정용국 씨와 함께하는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하는 날이고요. 고민 상담 코너니까 고민 사연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또는 월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용국 씨가 다른 라디오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막말, 센 말로 속 시원하게 고민 해결을 해드립니다. 배텐은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배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녹음 시간에 맞춰서 카카오TV에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거나 유튜브 에라우 채널에 오시면 됩니다. 본 코너 전에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이 있습니다. 일상 문자도 편하게 보내주세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냉삼이 재고를 얼린 거였어? 그렇다네. 처음 들었어. 배성재의 텐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2619님, 최근에 헤드셋을 구입했는데요. 6년 동안 무선 이어폰만 썼더니 머리 위에 뭐가 있는 게 어색하더라고요. 이게 신문물의 맛일까요? 좋네요. 헤드셋이 있으면 사실 무겁죠. 예. 무선 이어폰 그게 사실 최고입니다. 예. 근데 또 헤드셋의 음질을 또 못 따라온 부분도 있고요. 뭐 번갈아가면서 쓰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깔끔남님, 드디어 인중 레이저 제모를 다 끝냈습니다. 한두 번으로 안 끝나서 너무 귀찮았는데 수염 자국 없는 거 보니까 말끔하고 좋네요. 이거 진짜 다 끝내면 완전히 끝나는 거 맞나요? 다신 안 납니까? 맞죠. 그래요. 축하드립니다. 예. 그립지 않을까요? 예. 엄청 아팠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제모를 한다고 뭐가 이렇게 달라질까요? 예. 기분. 뭐가 생길까요? 기분이. 예. 인중만 문제일까라고 하신 분 있고. 그래요. 자, 청면님, 기숙사 2층 침대 자리 고를 때 자진해서 2층 쓰겠다고 했는데 자다가 화장실 가고 싶을 때마다 불편해서 너무 후회됩니다. 어쩌라고. 여기다 왜 보는 거죠? 천천히 내려오시고요. 8742님, 친구가 곧 이사하는데 자취집을 어떻게 꾸밀지 엄청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저한테 집은 그냥 먹고 자는 공간일 뿐인데. 그렇죠. 심플하게 꾸미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보통 자취하는 집은 그렇게 막 엄청 넓진 않으니까 뭘 이렇게 많이 들여놓거나 가구를 놓거나 짐을 놓는 게 최악이거든요. 잘 버리는 거. 예, 그게 제일 좋습니다.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드러내드릴 테니 상담 중에 겪게 될 마음의 상처는 알아서 잘 견뎌내십시오. 막말과 센말이 오가는 아주 독한 상담소. 정용국의 막나가는 요한 상담소. 자, 모처럼 배텐 말고 다른 스케줄이 생긴 분, 잘못된 남자 롱맨 정용국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케줄 생긴 남자 롱맨입니다. 네. 오늘 스케줄이 있어서 지금 이 방송은 녹음으로 진행 중입니다. 네네. 예. 어떤 스케줄인가요? 필리핀에서 예. 결혼식 행사가 잡혔습니다. 오우, 외국에서? 네. 오. 한국분이 결혼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지인발로 네. 예. 가기로 했습니다. 필리핀까지 비행기를 타고 와서 진행을 해달라. 네, 처음에는 이제 거절하려고 했으나 예. 그 친구가 전화가 와서 형 저기 비즈니스석이랑 스위트룸 잡아줄 거니까 까지만 듣고 예. 뭐 세 번째 결혼인데 네 번째 결혼인데 일단 가기로 많이 축하해 주기로 생각을 해서 스케줄이 딱 겹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듣자마자 해정작한테 바로 얘기했습니다. 오. 1년 만에 처음 생겼어. 예. 그 정도면, 예. 저도 바로 듣고, 바로 해주라고. 예. 했는데. 약간, 이코노미에서 약간 망설일 뻔 했는데, 바로 비즈니스를 얘기하길래. 야 예. 비즈니스 못 참죠. 그렇죠. 예. 길거리에서 사도 되게 상관없거든요. 스위트 잡아준다 그러니까, 가야지 뭐. 야, 부자 스케줄이라고. 네. 예. 이건 가야 되죠. 예. 자, 아무튼, 잘 보고 오시, 근데, 네. 뭐 필리핀 가서 쌍스럽게 진행하는 건가요? 영어 진행도 하는 건가요? 아니 이제 얼마 전에 SNS로
무슨 이렇게 내용이 왔어요. 예. 그래서 일단 차단을 시켰거든요. 어, 하이 뭐 브라더 이런 거 보니까. 네네. 어, 그래갖고 이제 봤더니 그쪽에서 결혼식에 관련된 걸 뭘 보냈다는 거예요. 어. 그 결혼식에 관련된 행사 담당자거든요. 네네. 그분을 내가 차단시켰더라고. 그래서 소통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아. 그거 다시 켰어요. 차단은 해제를 풀고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해가지고 이제 뭐 저는 딱 한 문장만 썼습니다. I cannot speak English. 만나서 얘기합시다. 어. 그래서 뭐 그쪽에서 뭐 CU에서 끝났어요. 서로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예. 번역기 돌렸더니 뭐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설명하다 끝나겠지. 뭐. 오, 단독 진행이에요? 단독 진행입니다. 어, 거기 뭐 필리핀에 막 유명 여자 MC랑 같이 진행하고 뭐 이런 거 아니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결혼식이다 보니까 예, 누가 결혼하는지도 몰라요. 일단 가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알아? 일단 비즈니스. 네. 예. 어, 신랑분은 한국 분이다. 아하. 그리고 이제 잡아준 친구가 돈이 많다. 이 정도 느낌. 그렇군요. 나는 간다. 예. 예. 어, 편도만 끄는 거 아니냐고. 못 돌아오는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는데 가서 뭐 이제 맛있는 것도 먹고 클럽을 한번 가볼 예정입니다. 야. 입구 컷. 아니 뭐 여친도 있으신 분이 간다고 뭘 하는 게 아니라 간다고. 가슴 그 문화를 즐겨야 되지 않습니까? 예예. 그래서 뭐 그 사람 결혼하는 건 아예 지금 관심이 없고 어떻게 놀까 이거 일정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아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많네요. 예. 걱정이 됩니까? 뭐 연루되는 거 아니냐고. 연루는 바로 됩니다. 예, 바로 되다 보니까 알아서 제가 잘 빠져나오겠습니다. 네네. 예. 아 구준엽 씨를 착각한 거 아니냐고 하신 분이 있고. 아니. 렁두광이라고. 네. 예. 구준엽 씨도 이런 행사면 갑니다. 자, 그리고 12월 4일, 아. 자, 그리고 예전 자료를 뒤지니까 정영국 씨가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의 밤 행사를 진행한 게 있네요. 이때가 2011년 5월. 예. 언제 쪽이야? 지금으로부터 12년 전. 12년 전. 네. 예. 그때 행사를. 법대 대학원 로스쿨의 밤. 예. 뭐 한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어디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했던 멘트 같은 건 기억이 납니다. 뭐라고 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 다 법조인이 되신 분들인가요? 될 분들. 네, 이런 분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혹시나 어떻게 될지 모르다 보니까 사람 일이 명함 한 장씩 주시고 제가 사건에 말릴 수가 있습니다. 도망 다니든가 이럴 때 급한 분들 필요하신 분들 예, 난 다 합격에 합격할 것 같다. 사법고시 패스할 것 같다. 이런 분들만 명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연락드리고 변호사비 잘 지급하고 예. 일 좀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멘트 했습니다. 네. 범죄자의 변인가요? 라고 하신 분이고. 저 좀 잘 봐주세요. 아, 어차피 예. 뭐 앞으로 변호사나 뭐 검사 하실 분들이니까 네네. 네, 이런 멘트 했습니다. 제가. 내가 바로 고객이다. 한 8장 이상 받았던 것 같은데. 어, 인맥 형성은 했네요. 네, 잘못할 줄 알았나 봐요. 피의자 네. 대표로 간 거냐고. 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자, 아무튼 특이하게 법조인이 될 사람들 앞에서 사회를 봤네요. 예,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부르신 것 같은데. 네. 어, 여기 근데 네. 머리가 있는 건가요? 모자 쓰고 있는 거예요. 아, 모자 쓰고 있는 거 죄송합니다. 네, 여기 춥잖아. 네. 진짜 써야 됩니다. 아, 뭐, 머리가 딱 있는 것 같길래. 죄송합니다. 자, 정용국 씨 앞으로 온 문자. 아, 6379님. 고평 축의금 법칙 1357텐을 주장하셨는데 고평 가게 주변 3분 거리에 카페 357텐이라는 데가 있는 거 아셨어요? 고평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오, 이런 가게가 있네. 오. 사진을 찍어서 3분 그랬지? 거리에 357텐. 네. 야. 근데 이분 진짜 할 일 없는 분이다. 이름을 찍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357텐? 잘 봤습니다. 말할 가치가 없죠. 바이럴인가요? 야. 요즘 카페 진짜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너무 많더라고. 그렇다는 얘기. 우리나라만큼 카페가 많은 데가 또 있을까 싶을 근데 정도로. 근데 새로 생기는 카페들이 다 저가 카페라서 저는 좋더라고요. 아. 네. 저렴하고 맛있죠. 또 네, 예. 맛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너무 포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네. 357텐. 여기 한번 가봐야겠네요. 여기? 예, 안 갈 거잖아요. 아, 갈 것 같은데. 왜냐면 텐이 마음에 들죠. 3분 거리니까. 아, 예. 아 전 안 갑니다. 예. 자, 막 나가는 용안 상담소는 여러분의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고민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시고 월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 올려주세요.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 선물로 프리미어리그 축구 카드를 드립니다. 자, 막나가는 용안 상담소 1일 1연애 사연을 소개하는 코너 속의 코너부터 갑니다. 정용국의 연애학 개론. 익명 한님 남자분입니다. 저는 살면서 헌팅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얼마 전 제 스타일이신 여성분을 지하철에서 발견하고
큰맘 먹고 따라 내렸습니다. 저기요 불렀는데 막상 눈이 마주치니까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아무 말 못하고 핸드폰만 내밀고 있으니까 그분이 번호를 눌러주시더니 측은한 눈빛으로 A형이세요? 물어보고 가셨습니다. 번호 받았으니까 연락해도 되는 걸까요? 뭔가 찜찜해서 상담 요청합니다. 번호를 받았네요. 네. 막상 눈이 마주치니까 말이 안 나왔다. 네네. 얼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 옆 모습이랑 다르네. 이렇게 해서 전화번호를 딸 여자분이? 네. 전화번호 딸 생각이 없었는데 예. A형 있어요? 번호 딱 찍고 가는 거지. 삭제. 야, 근데 이 여자분은 진짜 헌팅 많이 받아보셨나 봐요. 어허. 이렇게 먼저 핸드폰만 내밀었는데 A형이세요? 이렇게 물어볼 정도면 그만큼 여유가 있다는 거고 아, 이제 유기견 또 하나 갔구나 오늘 지금. A형이세요? 그동안 이제 번호를 물어본 남자들이 워낙 많았으니까 네.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봅니다. 똑같이 말을 못하고 그냥 핸드폰만 내밀었는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그분들의 통계가 10명 중에 9명이 A형이더라. 네가 11번째다. 이런 느낌을 해가지고 A형이 이제 물어보고 그렇죠. 갔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연락을 빨리 하셔야 됩니다. 어, 그래요? 네. 왜요? 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 다른 또 A형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여자분이 성격이 좋잖아 지금. 예. 그러다 보니까 잊혀질 수가 있다 보니까 어저께 버버버 했던 A형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와서 차 한잔이라도 하는 거지 시간 질질 끌고 혼자 고민하는 순간 다 넘어갑니다. 바로바로 해야죠. 일단 번호를 찍어줬다는 것 자체는 여자분이 일단 1차 예선은 통과시켜줬다는 거잖아요. 네. 예. 명함 뿌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통 이제 그 일수나 이런 거 명함 뿌리듯이 뿌려가지고 한번 해놓고. 일수랑 다르죠? 저를 어른 거 봐서 상태 보니까 첫 번째 기회는 조건이 준비가 됐다. 굉장히 좋은 거죠. 아하. 네, 좋다고 봅니다. 웨이팅은 어쨌든 길다. 네, 언제 될지 모르겠고. 네, 다 비슷한 메뉴 던질 겁니다. 아하. 주말에 뭐 하십니까? 영화 보러 가실래요? 본인이 약간 좀 특이한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기번호 최소 두 자리다. 라고 하시면 있고. 근데 요즘은 헌팅이 나은 것 같습니다. 뭐가요? 이제 연인을 만날 때. 내가 뭐, 뭐랑 소개팅보다 뭐 아니면 이제 뭐 누구 어떤 만남이라든가 이런 걸 했을 때 예. 헌팅이 제일 좋은 것 같아. 왜요? 푸사처럼 생긴 사람이 없어요 길거리에. 메타버스잖아 지금. 네. 그러다 보니까 찾을 수가 없어. 잔뜩 기대를 하고 나갑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건 설레일 수밖에 없다 보니까 내가 했던 기대치는 이만큼이고 그 사람도 이만큼인데 서로 지금 바닥을 보고 만나는 거예요. 너무 실망하지. 예. 그래서 그때도 이제 말이 안 나오면 A형이세요가 나오는 건데 네네. 가장 확실한 건 내가 눈으로 보고 아, 이 사람 괜찮다라고 하는 헌팅이 적극적이지만 가장 좋다고 봅니다 저는. 아, 처음부터 이제 보정되지 않은 실물을 봤기 때문에. 그렇죠. 얼굴을 보고 사진을 보는 건 상관이 없는데 사진을 보고 다른 사람이 나와 있잖아. 짜증 너무 나거든 진짜. 네. 그렇다 카페에서 소리 질 수도 없잖아.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이제 용기를 내서 헌팅하는 거 남들이 봤을 때는 좀 약간 이상하게 볼 수도 있지만 본인의 연애를 위해서는 가장 후회 없는 선택일 것 같다. 아, 리얼 월드로 가라. 네, 이게 제일 좋아요. 네. 앞에서 바로 딱 결정 나고 안 됩니다. 헌팅 해보셨어요? 전 많이 해봤죠. 언제? 전 많이 까였습니다. 아니 뭐 한 20년 전 얘기 아니에요? 그때죠. 그때도 이제 누군지를 모르다 보니까 그 개그맨 출입증 있지 않습니까? 예. 같이 항상 듬입니다. 이렇게. 왜요? 이상한 사람 아니라고. 아, 연예인이다? 아, 연예인까지는 아닌데 개그맨입니다. 예. 초반에 반응이 다 어? 다 이런 반응이에요. 어. 그래서 이제 아, 저기 개그맨인데 어. 이제 듣다가 아, 그래요? 남자친구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어. 혼자 생각하죠. 아, 확실히. 아, 뽕뽕뽕 하면서 등장하나요? 아, 그때는 안 했습니다. 그때는 안 했고. 예. 이게 은근히 헌팅을 하면, 무례하지만 않으면, 여자분들도 그렇게 기분 나쁠 이유는 없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좀 인기가 있다 이런 느낌이니까, 풍선하게 가서 하면 잘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하. 네. 그래요? 네.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고. 내 스타일이야 계속 날렸죠. 그거는 이제 나이트클럽 갔을 때. 문 열면서, 내 스타일이야! 그거 해주면 그건 좋아합니다. 아. 처음에 문이 열리니까 예. 어떤 분한테 할지를 모르잖아요. 예. 손이 이렇게 앞으로 갔다가 내 스타일 이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아. 네, 이렇게. 예. 그거에 써먹기는 정말 좋은 유행어였네요. 좋죠. 너무 좋아요. 예. 네, 그래서 그분 옆에 딱 앉는 거죠. 좋아요, 이런 거. 예. 네. 자, 어쨌든, 이분은 익명한님은 어느 정도는 지금 가능성은 있는 1차 컷.
테스트는 통과한 거니까. 진짜 가능성만 있습니다. 네네. 만나서 이렇게 어버버하시면 안 돼요. 그때는 이제 쑥스러운 모습으로 호감이 됐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약간 본인이 좀 리드 좀 하고. 예. 너무 예뻤다. 이런 말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익명한님께 정용국 씨의 연애 지침 한마디를 들려드립니다. 정용국의 연애학 개론. 사연에 이런 게 있습니다. 살면서 헌팅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네,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너무 용기만 있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네. 아, 상대방의 결과를 먼저 얘기하지 않았다도 자기가 알고 있으면 안 가는 것도 낫다. 예. 네. 자, 그러면 일반 사연으로 넘어가서 한번 해결을 좀 해드리죠. 자, 막 나가는 용안 상담소 이제 시작합니다. 착한 맛님. 남자분입니다. 네. 매운 걸 너무 잘 먹는 친구들이랑 다니니까 눈치가 보입니다. 전 뭘 먹어도 제일 안 맵게 먹는데 그럴 때마다 묘하게 갑분싸되는 걸 느껴요. 미안하다고 따로 시키자고 해도 그럼 돈 아깝다고 괜찮다고 합니다. 그냥 이 친구들이랑 매운 음식을 먹지 말까요? 아, 친구분들이 괜찮다고 이제 양해를 해주시는 거죠? 예. 저는 매운 걸 아예 못 먹어서. 저도 맵찔입니다. 이해가 안 돼. 아. 정말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한 꽤 오래 전에 이제 매운 거를 좋아하는 후배들이 좀 많아가지고 그 친구들 따라갔다가 매운 낙지인가 이거 한번 먹는데 진짜 혓바닥을 티슈로 닦았어요 이렇게. 저도요. 너무 아프잖아. 아.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맛있다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먹는데 난 꼴보기 싫더라고 아주. 계산은 선배니까 제가 하지 않습니까? 나 하나도 못 먹어. 거기 나오는 콩나물국만 한 세 그릇 맛있던 것 같아요. 맛이 없어. 아, 근데 이거 좋아하시는 분은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가게를 해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상대적으로 여자분들이 매운 걸 더 잘 드십니다. 맞아요. 그래서 청양고추를 추가해도 10테이블 중에 9테이블은 거의 여자 테이블이 많아요. 청양고추 좀 더 갖다 주세요. 한 3번 이상 얘기하면 대접으로 갖다 줍니다. 짜증 나서. 그만 시켜요. 그만. 여자분들이 매운 거를 훨씬 더 잘 먹고. 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떡볶이를 좋아하시는 이유가 그거죠. 네. 예. 근데 저도 매운 걸 잘 못 먹어서 제가 매운 거 견딜 수 있는 한계치는 거의 이제 양념통닭이나 깐풍기, 깐풍기 정도. 깐풍기, 깐풍기 괜찮죠. 거기까지만 먹을 수 있고. 네. 떡볶이도 사실 좀 힘들어요. 그래요? 예. 나는 맵게 맛있다는 말을 누가 만든지 모르겠는데 사기다. 예. 맞아요. 매운데 어떻게 맛있어? 맵지 예. 그냥. 맛있게 맵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 뭐 때려 넣은 거야 거기다가. 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제가 나중에 그 알게 된 거는 뭐 어떻게 나도 매운 걸 같이 먹겠다 이런 게 아니라 매운 걸 많이 먹으면 건강에는 또 안 좋다 그러니까 그냥 안 먹는 걸로 합의 봤습니다. 스스로. 자, 어쨌든 묘하게 갑분싸되는데 이제 매운 걸 좋아하는 분들 있어요. 아, 힘들죠. 예. 예. 그분들은 매운 걸 좀 먹고 싶은데 친구분들 신경 쓰지 마시고 자기 위주로 가면 됩니다. 그래요? 그렇게 알아서 아직 손절당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면 돼요. 친구 생각할 겨를이 없어 일단. 예, 자기들끼리 매운 것도 먹으러 가겠지. 나를 제외한 단카방이 또 존재하듯이 밥을 먹고 또 지들끼리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또 본인이 먹고 싶은 거 드세요. 짜증나지 않습니까? 위에 막 쓰리대니까 화장실 갔을 때 엉덩이 갈라진 데 잘못돼요. 예. 아시죠? 불나는 거. 그럼 작살나는 거야.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어쨌든 알아서 친구들이 따로 모임을 만들 거기 때문에 내가 모일 때, 내가 낄 때는 알아서 그냥. 네, 자기 먹고 싶은 거 먹고. 어차피 나 놔두고 다 집에 들어간 다음에 다시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마음 알겠습니다. 편하게 먹고. 네. 네. 착한 마님께 용국이 일침. 매운 걸 못 먹어도 썸녀가 먹으면 같이 먹습니다. 이 집 좋네요. 네. 아, 닭발이 너무 맛있다. 그렇죠. 여자친구가 매운 걸 좋아하면은 굉장히 매운 떡볶이. 캡사이신 엄청 들이부어야죠. 네. 그리고 화장실 많이 가고. 화장실 많이 가도 먹더라고. 네. 잘못했어요. 자, 레드벨벳 7킬 듣고 돌아옵니다. 해적이 매운 거 먹지 않나? 완전 매운 거. 완전 매운 거 먹는다고? 너도 먹어? 아니. 못 먹어? 짜증나. 뭐가 대단해. 서인고 씨 갖다 주세요. 예. 오자마자 양념장에 다 넣어. 하나 더 주세요. 예. 3분 있다가. 난 너무 맵더라고. 못 먹겠어. 매워가지고. 와, 그건 진짜 그 낙지 볶음은. 아주 우라통 터지더라고, 진짜. 우라통이 아니라 나 진짜 얼굴이 보라색 된 적 있어. 나 진짜 주방도 가서 막상 약간 호흡 곤란했어. 넌 먹어보고 만든 거냐? 이런 느낌. 어떤 맛인지 알고 파는 거냐, 지금? 보통
그 배달 음식 시킬 때 가장 기본이 그거잖아. 신라면 정도 매운맛. 난 그것도 안 시키거든. 뻥이야. 더 매워. 그래서 아예 안 먹어. 아 짜증나더라. 아 스트레스입니다. 아주 스트레스. 2부 시작하겠습니다. 배성재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잘못된 남자 정용국 씨와 함께 고민 상담 코너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고민을 바로 만나보죠. 고민 후에는 정용국 씨가 고민자 정신 차리고 고민 해결할 수 있도록 강한 일침을 쏴드립니다. 네. 자 이준근님. 저는 친구들 생일 때마다 커피 기프티콘을 보냅니다. 그중 늘 받기만 하고 제 생일에 축하한다고 땡통만 보내주는 친구가 있는데요. 저도 큰 금액을 해준 건 아니지만 괜히 좀 서운합니다. 이제까지 매년 생일 선물 챙겨줬다가 갑자기 안 하기도 좀 그런 것 같은데 저 좀 호구인가요? 그냥 저도 보내지 말까요? 갑자기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원래 사고라는 게 갑자기 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뭐 그 거래가 정지된다든가 네네. 계좌가 묶인다든가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통보가 없어 이건. 당해봐서 합니다. 예, 갑자기 그거, 안 돼 이체가. 그거랑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아니 갑자기 뭐 안 됐다 그래가지고 네네. 네, 그러니까 뭐 어느 순간부터 서서히 선물을 안 주겠다가 아니라 갑자기 안 줘도 됩니다. 예. 요즘에 이제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선물을 하면 고민이 되고 기본 3만 원 넘어야 된단 말이야 선물이라는 게. 그렇죠. 예. 근데 기프티콘 생긴 다음부터는 만 원대도 별로 안 친해도 그냥 아 하나 보낼 수도 있는 거고 간단하게 줄 수 있죠. 예. 먹고 떨어져라 이런 느낌 살짝 예. 이런 게 있으니까 굉장히 먹고 떨어져라 아니죠. 먹고 딴 것도 먹어라 예. 이런 느낌도 있는데 그 금액까지 아까울 정도면 아예 안 보내는 게 낫죠. 아무튼 나는 뭐 이런 거 좀 그래도 자잘하게 보냈는데 네. 나한테는 아예 줄 생각을 안 한다는 거는 관계를 좀 끊자는 신호로도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한 번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생일이라는 게 1년에 한 번이다 보니까 두 번째까지 됐을 때 안 되면 싹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대충 가격도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뭐 12,500원 뭐 이런 건데 저는 기본적으로 3만 원, 5만 원짜리 카드를 많이 줍니다. 아. 예. 그게 약간 좀 티가 좀 나더라고. 오히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걸 줬을 때 그 친구의 반응도 좀 좋고. 근데 뭐 9,900원, 11,500원. 고마워. 물결 하나. 아니, 그런 것도 괜찮아요. 근데 한 5만 원짜리 나가지 않습니까? 선물들 일사모텐이에요? 그렇죠. 무조건. 근데 아예 안 친하다. 예. 그러면 뭐 7,500원짜리 줄 바에 만 원짜리. 아예 저가 있죠. 뒤지고 뒤져서 저가 줍니다. 아 근데 만 원으로 그것도 1,3,5,10 딱 떨어져야 돼요? 그렇죠. 왜냐면 2만 원짜리 기프티 카드가 많이 없어요. 보통 1,3,5,10인데 내가 얘한테 10만 원까지 줄 정도는 아니거든. 나는 뭐 생일 없나? 그러니까 3만 원에서 5만 원 사이에 음흠. 딱 정리를 하는 거죠. 어허. 굉장히 좋아합니다. 나름 쓸모 있어요. 근데 내가 줬는데 그 친구가 너무 단가 안 맞는 가격을 줬다. 네네. 난 5만 원 줬는데 12,500원 줬다. 야, 이 자식아. 여기 끝내면 됩니다. 장난하냐? 그리고 이제 보통 그런 걸 돌려 쓰는 친구들도 있어요. 받은 거를 그대로 이제 캡처해서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 예, 꽤 많습니다. 최악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좀 깨는식하고 두 번 이상 넘어가면 손절을 해야 될까 말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아서. 숨김 기능. 그런 거 있죠. 숨김 기능? 톡, 톡에서. 차단하라고요? 아니, 이렇게 도란 쓴매를 만날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 나한테 무슨 득이 되겠어. 이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전혀 뭐 줄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래요. 자, 이준근님께 용국이 1침. 좋은 거는 나중에 90% 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 기능 있는 거 아시죠? 그쵸. 예. 오래 이제 견디다 보면은. 네. 예. 막대사탕 이런 거 900원 예. 나옵니다. 단가 안 맞아. 예. 그 뭐야. 막대가자 이런 거 예. 2,400원 이렇게 나와요. 현금화할 수 있는 시기가 딱 오죠. 예. 그거를 정말 알뜰하게 잘하는 게 박문송 의원입니다. 아... 뭘 보내면 죽도록 주소 입력 안 하고 기다리다가 나중에 반드시 현금으로 가져가요. 그동안 돈을 얼마나 버시려고. 네. 지금도 충분히 버셨는데. 예. 이거 은근히 쓰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렇죠. 90% 해가지고. 예. 10%면 남는 장사입니다. 네. 무슨 구두빵 그. 상품권! 상품권 깡 하는 것도 아니고. 상품권도 요즘 8%야. 예. 네. 그렇다는 겁니다. 자, 8023님, 여자분입니다. 네. 결혼 못한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후배가 이 과장님은 자식이 없어 교육비도 안 들어가고 속 썩을 일도 없어서 좋겠어요. 라고 하는데 진짜 열받아요. 제 속이 좁은 건가요? 이 후배한테 어떻게 따끔하게 한마디 해줄까요? 아, 저는 이제 어저께 가게에 있다가 요거랑 비슷한 경험을 한번 봤습니다. 약간 살짝 매기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앞에 결혼식장이 있다 보니까 끝나고 할아버지 같은 분들이 한 7분 정도 오셨습니다. 예. 그래서 되게 옛날부터 친구분들이신가 봐요. 어. 그러더니 막 그분들밖에 없어가지고 목소리가 되게 컸거든요. 예. 옆에 친구분이 있는데 나는 얘 너무 좋아. 40년 됐잖아. 40년 됐는데 얘가 그래도 중학교밖에 못 나왔지만 그 얘기를 왜 하는 거야? 사람이 참 바르고 얼마나 성실해. 학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야. 술을 많이 드셨더라고요. 예, 예. 이 친구가 자꾸 그만하라 그러는데 중학교밖에 안 나온 얘기를 계속하는 거야. 거기서. 그다음에 청소하고 있는데 저분도 화를 내실만 한데 아. 이거를 꽤 많이 들으셨구나. 아. 그래서 자기는 칭찬이라고 하는 건 느껴져요. 듣는 사람은 갑부차 되는 거 알죠. 최양락식 개그라고 하신 분이 있고. 이게 얼굴이 되게 진지하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그만해 이제. 알았어 됐어 됐어. 야 진짜 사람 좋아. 이거 진짜 중요한 거 아니야. 술 마시면 그 얘기를 또 하잖아요. 몇 분만 지나고 한두 분은 처음 오신 것 같은데 네네. 좀 약간 살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사람 좋다고. 이거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것 같아. 교육비 안 들어가고. 자녀 없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회식하면 짜증나겠는데요. 야 이 과장님은. 야, 자식도 없죠. 요즘 사교육비 엄청 비싸요. 네. 그래. 좋겠어요. 네. 네. 앞에서 소주잔 던지고 싶잖아요. 네. 근데 이 분이 했던 말을 제가 앞에서 들었을 때 그렇게 악의적으로 보이진 않았어요. 이 친구가 얘기하는 게 자기의 그 약간 그 속사정 이런 걸 얘기한 느낌이긴 한데 본인이 결혼을 이제 못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약간 자격지심이 될 수가 있는데 너무 상처 안 받으셔도 됩니다. 편하게 사는 게 낫지. 다른 사람들이 근데 이제 듣고 있을 때 이 얘기를 하면 네. 1대1로 듣는 것보다 타격감이 네. 한 10배 이상 커지죠. 이 친구가 술을 먹었을 때 네. 결혼 안 하셨는지 얘기를 하는지 결혼 못 하셨는지라고 얘기를 하는지 그걸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진심인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결혼 못해도 좋은 거야 이건지 예. 결혼 안 하셨으니까 이렇게 하면 그나마 악의는 많이 없다. 네, 그런 거죠. 악의는 없어도 뭔가 이제 사람들 있는 자리에서 공개 처형 느낌으로 가면 네. 하극상이죠. 그치 뭐 연애 해봤어야 알아야지 뭐 이런 느낌. 여러분들이 은근히 예. 꽤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네. 기혼이 미혼을 실제로 많이 부러워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있죠. 와 너 진짜 좋겠다. 막 이런. 저도 초반에는 좀 이제 기혼 친구들이 저를 막 부러워하고 멘트할 때 놀리는 건가? 뭐 이랬거든요. 요즘 진짜잖아요. 진짜예요 요즘은. 네. 네. 진짜 너무 부러워요. 눈이 초롱초롱하면서 하는 네. 얘기가 다 그겁니다. 네. 뭐 재밌는 거 없냐? 뭐 요즘 뭐 어디 가야 되냐? 뭐 재밌는 거 없냐? 그런 얘기 진짜 많이 네.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격지심만 안 가지면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진짜 칭찬처럼 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전혀 상관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예. 네. 자, 8023님께 용국이 1침. 본인도 한마디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살아. 어차피 이혼할 건데. 띵동댕 할 뻔했지, 지금. 열심히 살아야지.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충고를 해주는 거죠. 인생은 모르는 거다. 예. 반격이라서 조금 할까 하다가 너무 세서 딩땡으로 했습니다. 딩땡. 요즘 이혼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시켰어? 자, 6957님 여자분입니다. 친구가 갑자기 등산에 빠졌어요. 같이 한라산 가고 싶다고 한 달 내내 제주도 여행 가자고 합니다. 근데 저는 등산하러 여행 가는 거 싫거든요. 가면 그냥 놀고 싶어요. 끝까지 거절했더니 친구가 너무 서운해합니다. 갑자기 연락을 잘 안 보는데 이거 제가 사과할 문제인가요? 이거는 뭐 바로 1침을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6957님께 용국이 1침. 등산 갔다 두고 만난 것 같습니다. 본인이 싫어하는 게 아니라 더 챙겨야 될 사람이 생긴 거야. 아. 정상에서 만났지. 예. 네. 1대1로. 음흠. 얼마나 좋아요. 음흠. 괜히 나 때문에 그런가? 아니에요. 경사가 생겼습니다. 지금. 아하. 한라산 갔던 이유가 있어. 하풀이거든. 거기 가는 겁니다. 일단. 같이 짐도 좀 들어주고 아. 차 한잔 마시고 예. 식차 좀 먹으면서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다. 아. 그러니까 뭐 본인이 상처 안 받아도 돼.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걸 노리고 간 거거든. 옷 예쁘게 입고 이제 사진도 좀 찍고 이제 혼자 여자분이 있다 보면 남자분들이 말을 거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만남의 성사가 된 거예요. 네. 처음부터 등산을 좋아했던 게 아닙니다. 네. 여러 가지를 좋아했던 거지. 그러니까 산을 오르고 사랑을 만났다. 그렇죠. 겨울에 등산은 솔직히 춥습니다. 네네. 아침에 추워요. 거기를 가잖아. 가는 이유가 다 있거든. 그래서 성공을 했다. 한라산은 그나마 덜 추워요. 사진 잘 나오고. 백목답 커플.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집에 있을 때 이분은 등산을 하셔서 어떤 만남을 하셨기 때문에 전혀 뭐 상처 안 받으셔도 됩니다. 네네. 네. 자, 정인의 오르막길 듣고 돌아옵니다.
등산 진짜 많지. 뭐가 많아? 만남. 금만남. 찍을 때 얘기했죠? 한쪽 다리 걷고 있으면 잘못. 아, 등산 너무 힘들더라고. 안 해, 안 해. 오르막길이라고? 한쪽 팔이 아니라 한쪽 발입니다. 발.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혜성재 텐 정영국의 막 나가는 용안 상담소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엔 착하니님 남자분입니다. 친구 향수가 너무 제 취향이 아니라서 냄새를 오래 맡다 보면 두통까지 와서 괴롭습니다. 그렇다고 저 때문에 향수를 바꾸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냥 제가 마스크라도 끼고 다녀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여자한테 플러팅할 때 그 향은 안 통한다 이렇게 말해줄까요? 솔직히 진짜 안 통할 것 같긴 합니다. 본인은 통했나요? 아니죠. 본인도 안 통했잖아. 절대 안 통하죠. 이거를 뭐 검증이 된 사람이 얘기를 해야 귀뚜미라도 듣지. 예. 그냥 뭐 누가 얘기하든지 말든지. 2,000원 2,000원 이 정도 느낌으로 들린단 말이야. 예. 근데 뭐 이거를 전혀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아 요즘은 남자분들이 향수를 두 개를 쓰는 경우가 있더라고. 두 개요? 예. 하나를 뿌리고 예. 하나를 다른 걸 또 뿌리는 경우가 있어요. 아 이중으로? 예. 왜 그럴까요? 본인 얼굴 신경 안 쓰고. 그냥 막 뿌려 되는 거야. 아 이게 향이 좋다 보니까 하나를 포기를 못하는 거지. 아 윗돌이 아랫돌이 있듯이. 네. 예. 여자분들이 많이 뿌릴 때 세네 개까지 뿌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꽤 오. 많더라고요. 연예인분들도 꽤 많으시고. 오. 근데 이게 가장 극도의 효과를 발휘할 때가 언제냐면 둘이 차 안에서 히터 틀고 있을 때. 머리 깨질 것 같거든. 겨울에. 창문 열고 밖에 고개 내밀어야 돼. 자기는 뿌렸잖아. 예. 괜찮은데 두 개가 잘못 섞이면 아 진짜 머리 아프거든요. 아. 첫 만남에서도 불편한 경우가 있는데 예예. 친한 친구가 이 정도 느낄 정도면 이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뿌린 거예요. 아 어디 엎지른 레이어드 거야? 향이 돼야 되는데 뭔가 네. 짬짜면이 돼버린다. 그렇죠. 냄새로 냄새를 가리는 경우도 살짝 있고 강한 향기를 찾다 보니까 예, 예. 아주 불편한데 솔직하게 여자분이 은은한 향은 좋아할 수 있지만 이분 말이 맞긴 맞아요. 근데 그게 이 친구가 얘기를 하니까 효과가 없다고 하는 얘기지. 근데 이거는 얘기를 해도 됩니다. 아. 마스크 쓴다가 해결 안 됩니다. 아. 네, 얘기를 해야지. 저 커담 커피 플러스 담배처럼 됩니다. 네. 아 이건 또 어디서 배워가지고 손목이랑 귀 이런 거는 엄청 비벼야 돼 또. 네. 딴 사람이 안 맞는 거고 예. 이 사람이 맞는 거죠. 떡밥 플러스 홀이 있네. 네. 잡냄새 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향수 뿌릴 때 뭐 다 나쁘지 않은데 항상 씻고 뿌립시다 우리. 불편한 상황 나와 진짜. 안 씻고 뿌린 사람도 있나요? 급하게 샤워 못하고 예. 세수만 하고 어저께 땀 뻘뻘 흘리면서 잤거든. 네네. 근데 거기다 이제 뿌리고 나가는 거야. 그럼 이거 뭐야 되는 상황 나오니까 오. 겨울에는 히터가 좀 세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오. 네. 힘들죠. 오. 우리 옛날 목욕탕 갔을 때 싸구려 같은 초록색 이런 거 있잖아요. 한번 뿌리면 확 하면서 계속 가는 거 있죠. 네네. 그런 거 막 뿌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든. 네. 본인은 몰라요. 친구가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건 스킨 아니에요? 향수 아니. 그러니까 스킨인데 향수처럼 쓰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죠. 쫙쫙 해가지고 가잖아요. 온몸에 바르잖아요. 네. 그 냄새 너무 싫어요. 바르는 모습도 보기 싫어요. 그렇게 소리를 내면서 예. 전신을 다 바르는데. 척척 소리 나면서. 아 불편합니다. 예. 아무튼 네. 그냥 한마디 그게 아버지 향이죠? 아니 그냥 오래된 예. 올드한 이런 느낌 나지 않습니까? 네. 할아버지 향 60년대 향 그런 느낌이니까 얘기를 한번 해주시고 참을 필요가 없습니다. 얘기를 해야죠. 아무튼 레이어드랍시고 이제 두 개 이상을 하면 꽤 있어요. 예, 예. 은근히 그 남자분들이 강한 향을 쓰는 건 그렇게 추천은 하지 않습니다. 야. 네, 로션도 막 세고 향도 세면 불편합니다. 네네네. 네. 자 착한이님께 용국의 일침 향수가 너무 셌다면 디퓨저를 찍어 바른 걸 줄 수 있습니다. 디퓨저는 냄새가 안 빠져요. 잠깐 만지잖아? 끝나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르는 경우 있죠. 이렇게. 살짝. 그런 짓은 하지 않았겠죠. 예. 디퓨저 괜찮아요. 오래갑니다. 예. 향수는 비싼 향수 한 개만 이용하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맞는 말인가요? 싸구려 하나를 이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건 안 빠져 냄새가. 예, 예. 보통 향수에 남자분들이 큰 돈을 안 투자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적당히 하자. 우리는 샴푸 냄새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저는 샴푸 냄새가 없거든요. 비누 냄새 있잖아요. 비누만 있죠. 네네. 샴푸가 뭐 머리끼리 있어야 냄새가 붙어있지 뭐. 네. 최학규님 남자분입니다. 네. 옆집에 친구, 옆집에 어머니 친구분이 사세요. 저 볼 때마다 결혼은 언제 할 거냐, 언제까지 엄마 밥 얻어먹을 거냐 잔소리를 엄청 하십니다.
1년 365일 저희 집에 놀러 오셔서 저 소리를 매일 하시니까 신경질이 나거든요. 그렇게 걱정되시면 어머님 딸을 주십시오. 저하고 8살 차이밖에 안 납니다. 라고 강하게 얘기하면 그만하실까요? 이거 뭐 바로 1침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학규님께 용국이의 1침. 그 와중에 또 자세히 봤네. 8살인데 7살인데 헷갈릴 수도 있는데. 예. 기분이 그렇게 나쁜데 자세히 봤어. 아니 8살. 이거 몇 년 전부터 노리고 있었던 거야. 본인이 용기가 없어서 말을 못했네. 예. 얘기하는 순간 이제 어머니가 저쪽 집으로 가야 되다 보니까. 예. 아니 옆집인데 지금 바라만 보고 얘기 한 번도 못 붙여본 거예요. 어버버버를 계속 하고 있었네. 그거를 그 집 어머니한테 얘기하시네. 네. 남자분들이 항상 하는 실수가 이제 여기까지는 신상 파악이 되는데 남친이 있는지 없는지까지는 항상 안 알아보더라고요. 그렇죠. 네. 없을 거라고 혼자 판단해요. 네. 없다? 나중에 이따 그러면 상처받고. 어제 상견례 했잖아. 아 그래요. 아, 예. 꽤 많아요. 예. 아, 이건 근데 약간 진심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은근히 될 수도 있잖아. 그렇잖아요. 그래 네가 뭐 중학교 밖에 안 나왔지만 우리 딸이랑 같이 이렇게 하면 네. 이런 느낌으로 잘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혼자 먼저 다가가기 전에 쫄지 마십시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진짜 한번 얘기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 괜찮죠. 장모님으로 부르고 싶습니다. 그렇죠. 선물도 주면서 해야지. 그것도 라면 먹으면서 옆에서 에이, 장모님 이렇게 하는 순간 안 좋아해. 뭐라도 드리면서. 그렇죠. 엄마 닮아서 이렇게 예쁜가 봐요. 이런 멘트. 근데 365일 집에 놀러 와서 이 소리를 계속 하셨는데 네. 얼마나 한심한 모습을 많이 보셨겠어요. 그렇죠? 365일 어머니 친구분도 오셨지만 이분도 집에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완전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집에서 라면 먹고 게임하고 그냥 소파에 누워있고 TV 보고 이런 모습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예. 근데 갑자기 딸을 주십시오. 8살 차이밖에 안 납니다. 이러면 뭐라고 하실까요? 술 많이 먹는다 술. 어머니가 솔직히 그 이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지만 친구분이랑 이제 친하다 보니까 그냥 취시 안 하셨는데 갑자기 본인이 뱉으면 진짜 아, 발 끊깁니다. 걔 눈빛이 너무 진심이던데 선 넘는 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되면서 불편하죠. 아무리 급해도 보긴 보네. 딸이 어떻게 돼 있고. 그러니까요. 이거는 그냥 기본 생존 심리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네. 그래요. 근데 효과는 있겠네요. 진짜 그 다음부터는 집에 안 오시겠네요. 아 와서 2호까지 얻어먹을 수 있습니다. 아. 너 생각할수록 기분 나쁘더라. 내가 그거밖에 안 되니? 뭐 지금 직업도 8살 차이 났는데 우리 딸을 만나겠다고? 신경도 안 쓰고 계속 놀러 오시는데. 아 학교 엄마 일로 와봐. 얘 너무 했잖아 지금. 사다 갔다 벌떡벌떡 일어나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아 놀러 오실 때마다 어머니가 빌고. 네. 미안해. 애가 지금 안 돼서. 그래. 안 되네 다 유이치 뭐. 만만하게 보면 안 되죠. 갈게. 아 생각할수록 기분 나쁘네. 이게 안 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화를 더 크게 몰고 올 수가 있습니다. 아, 1년 365일 오시는 분이면 보통 기생인 분이 아니거든요. 다 알고 있고 예, 예. 친구분이니까. 네. 근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다 보니까 예. 던져는 보자 한번. 근데 이럴 때 내 아들이 어때서? 이걸로 맞붙으시면. 그러면 이제 아예 안 보는 것이. 내 아들이 어때서 나오는 순간 어머니도 이제 안 보겠다고 던진 거예요. 내 아들 뭐 많이 봤잖아요. 1년 동안. 예. 내 아들은 이 정도인데 뭐. 본인도 아는데 뭐. 내 아들이 어때서라고 했는데 이미 답은 다 나와 있죠. 그렇지. 올 때마다 집에 있잖아. 몰라서 몰라. 이제 얘기하다가 너도 밖에 좀 나가고 그래 지금 올 때마다 집에 있지 말고. 결론은 다 나한테 와. 그렇지. 예. 그 얘기 한마디 했다가 나비 효과처럼 일 정말 커집니다. 우리 아버지가 혹시 일찍 퇴근하셨다? 뭐 때문에 그래? 커집니다. 그렇죠. 적당히 하시고. 자. 최재희님, 여자분입니다. 회사 업무 관련으로 동료 컴퓨터를 썼습니다. 메신저 창이 열려있길래 몰래 봤는데 다른 회사 동료랑 제 욕을 주고받은 걸 발견했어요. 그렇다고 화내면 왜 맘대로 자기 메신저 봤냐고 욕할 것 같고 모른 척 넘어가자니 제 속이 찜찜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 욕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나갈 때도 볼 것 같기는 해. 근데 앞에 약간 그 몰래 본 게 아니라 대놓고 앉아서 본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마우스 같은 거를 해서 서 있는 상태로 있다가 내 이름이 나오네 하면서 이제 스크롤을 내리다가 자리에 앉죠. 그렇죠. 팔짱을 끼고 야 여기 다 있구나. 여기 싹 다 있어. 이거는 근데 판도라의 너무 상자. 네, 기분이 나쁘면 얘기를 한번 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내가 정리하다 봤는데 너무 심하게 얘기한 거 아니야? 이 정도까지. 아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메신저로 욕을 안 하고 단카방이 만들어집니다.
결혼 못하는데 다 이유 있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발을 다 나와요. 내가 당장 속이 안 풀릴 거면 그분 기분 생각하지 말고 얘기는 한번 하죠. 본인도 또 한 데 가서 메신저로 하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담아두면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그때 얘기할 걸 그래서 갑자기 막 입을 킥하고. 그러니까 한번 얘기를 하시죠. 이걸 얘기해라. 네. 근데 메신저를 봤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안 좋은 일이잖아요. 네, 근데 뭐 그거는 개사정이고 내가 네 걸 꺼줬잖아 대신. 근데 그거를 이제 그렇게 몰고 가면 안 되고 욕을 너무 많이 하던데 뭐 어디서 들은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앞으로 그래도 보이는 데서는 안 하니까. 자기가 짜증이 나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어디다 화풀이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메신저를 갑자기 끄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럼 이제 대충 눈치채니까 적당히 하자. 뭐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죠. 아 이거 진짜 계속 동료로 생활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욕은 다 합니다. 뭐 언제는 안 먹었어 솔직하게. 근데 먹은 걸 알고 있는데 눈으로 확인하니까 짜증 나는 거야. 난 욕 먹는 거 알아. 근데 글로 내가 확인을 했잖아. 네네. 그게 기분이 나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알겠지만 기분이 나쁘니까 기분 나쁜 것도 풀면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그렇죠. 마시고 스트레스. 욕을 안 먹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환상이죠. 그냥 보는 순간 욕하는 일도 있어요. 아침부터 왜 이렇게 찌푸리고 있어. 네. 걸렸을 뿐인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발견하셨잖아요. 메신저 한 지 하루 됐겠습니까? 엄청 길어. 별의별 얘기 다 나왔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생각하면 자기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욕먹는 건 알겠지만 네네. 그래도 약간 좀 기분이 좀 풀릴 수 있다면 한마디를 하자. 네. 좋습니다. 자 최재희님께 용국이의 일침. 성형한 거 얘기한 것 같습니다. 자, 광고 듣겠습니다. 비밀이네. 얘기 안 해도 되거든. 돌려깎기 한 거잖아, 저거. 그런 거 못 참지. 한 개 그거야는 뭐야? 배성재 텐 막나가는 용안 상담소 고민 사연이 있으신 분들은 월요일 게시판이나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문자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영국 씨와 함께했고요. 네 다음 주 뵙겠습니다. 예 역시 생록방이 네. 예 더 쌍스럽네요. 아주 쌍스럽죠. 2단계 지상파라고 하신 분 있고 여기 거의 길거리입니다. 예 네. 필리핀에서 살아 돌아오라고 하신 분 있고요. 아 좋은 만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납치되지 말라고. 네. 예.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 소등합니다. 끝곡은 산이의 아는 사람 얘기입니다. 야한 꿈 꾸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유서 쓰고 가라는데? 유서 유서까지 괜찮아요. 클럽을 한번 가서 제가 이제 물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싹 가서 영어를 못하니까 작업용 영어도 못해. How old are you? 이거 하고 10분 앉아 있는 거야 그냥 그대로. 이거 손으로 막 합니다 계속 뭐 남들은 수시로 하는 줄 알아. 대충 못 알아들으면 웃으면 돼요. 나도 필리핀 몇 번 가봤는데 클럽은 한 번도 안 가봐서 궁금하긴 합니다. 그럼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럼 뭐라고 할 거야? 코리안? 아니 뭐 코리안 뭐야? 직업? 직업이 뭐냐 그러면? 직업 얘기할 수도 없고 그냥 Do you know BTS 얘기하면 그냥 좋아해. 그럼 오 코리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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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뷰티풀 아, 몰라. 이렇게 오는 거지 뭘. 뭐 찍을 건가요? 디퓨저 들고 디퓨저. 손가락 위에 이렇게? 네. 디퓨저? 예, 디퓨저 들고 있고. 손가락을 갖다 대는 거. 아, 디퓨저 누르는 거? 디퓨저 누르는 거? 겁나 오래 가요, 이거. 하나, 둘, 셋. 한 장만 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집에 가서 이삿짐을 싸야 됩니다. 아, 스트레스 받아. 여러분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요일이지? 네. 나중에 또 갈게. 안녕하세요. 너 나중에 내가 한번 얘기할 거야 방송에서 그거. 그 얘기할 거야 내가 통로 한번 할 거야 진짜. 조심히 들어가세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끄겠습니다.
아이.